꽃가게가 있대요.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열매를 맺게 되면 분홍색으로 꽃이 바뀌어요. 단계가 지나서 물을 익어가면 하얗게 이제 목화솜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목화솜이 피어나요. 너무 예쁘죠? 나중에는 목화솜을 한번 따볼게요. 와, 옛날 딸이 있는 집은 씨를 다시 두었다가 내년에 또 심으면 이렇게 목화솜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농심이 얼마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식물들은 저희들한테 대가를 주죠. 뭐든지 다 그렇지만 보기 드문 오늘의 주제는 팝콘 목화솜입니다. 하얗게 목화솜이 피어올랐어요. 목화솜의 유래는